내일 하노이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공항 근처 쪽에 있는 도미터리로 잡았어요. 더업으로 지금 금요일이어서 원래 다른 숙소들은 가격이 두세 배 정도 뛰거든요. 근데 여기는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숙박비가 6,0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도미터리여서 여러 명 사용하는 공간이긴 한데 그래도 많이 저렴한 편입니다. 여기서 숙박을 하고 내일 공항으로 가서 하노이로 이동을 할 거예요. 여기 1층이네? 아, 아래가 그라운드 여기가 1층이구나. 아, 여기서부터 이제 조용히 해야 돼. 뭐야, 엄청 정숙한 분위기인데요? 응? 화장실. 화장실은 여기 하나밖에 없는 건가? 독서실 같아, 독서실. 여기 하나, 둘, 엄청 많아요. 우리 객실은 여기. 신생아도 아니고 근데 4시간에 한 번씩 배고프다? 그렇지 않아? 들어봐. 차이 너무 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거의 한 3배 차이 나네. 그니까. 살짝 배 아파질라 한다? 호스텔은 완벽했다. 완벽했는데? 옆자리 손님이 완벽하지 않았어. 오빠보다 안 고여졌는데, 진짜로? 진심으로? 와, 진짜 기분되네. Thank you. 와, 저 귀마개를 끼고 잤는데도 진짜 코오는 소리를 해가지고. 일단은 체크아웃을 했고 공항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호치민에서 하노이를 가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토요일이어서 그런 거 비행기표가 꽤 비싸요. 한 7, 8만 원 정도 하는데 한국에서 여기 왔을 때도 한 8만 원, 7만 원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호치민에서 하노이 가는 것도 7, 8만 원 정도 해서 아 엄청 비싸네. 오. 수압을 안 맞게 되니까 진짜 편해, 그치? 그치. 네? 와퍼 세트 하나에 거의 뭐 만 원 돈 하는 것 같은데? 이거 공항에서 못 먹겠다. 응? 버거 세트 하나에 거의 만 몇천 원인데? 와. 무서워서 못 먹겠는데, 이거는? 13,000 원짜리 버거 먹는 건 좀 아니지 않을까? 시간 몇 분? 2시간 10분? 10분? 아, 잠이나 자라? 2시간 뒤에 뿅. 1시간 지었는데 여기서 줄을 서는 거야? 뒤에 비행기가 다 줄 서 있어요. 확실히 나라가 위아래로 기니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다. 우리 그냥 바로 버스 타고 가면 되는 거지? 어 근데 국내선이랑 국제선이랑 터미널이 달라서 버스 타는 게 다른가 약간 의문이긴 한데 봐야 될 거야. 아 국내선 타니까 그래서 바로 그냥 나오네. 여기서 이제 버스 타고 가면 되는데 한 시간 좀 넘게 걸린다고? 어 일단 구글 맵 다운로드 한 시간 정도 시키네. 여기서 어디서 타는 게 안 나와 있어. 어? 어디서 타는 게? 그런 데 아닐까? 저쪽일 것 같긴 하다. 안 돼! 안 돼, 같이 가! 안 돼! 안 돼, 이거야? 하이, 올드 커터? 아, 땡큐. 아, 이 돈 일단 내놔? 서서 가야 되는데. 진짜 맛있게 먹었었던 그 음식점 세 가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인 맛집을 가려고 합니다. 저는 입맛이 까다롭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뭐랄까 입맛 그 맛을 잘 못 느끼는 사람은 아니고 정말 평범하거든요. 근데 제가 먹었을 때 좋아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싫어하면 다 사람들이 싫어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베트남 오시면은 포텐이라는 쌀국수 추천입니다. 완전 과자거리인가? 과자가 엄청 많네. 네, 이게 호치민이랑 하노이랑 느낌이 엄청 많이 다르고 딱 그냥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게 호치민보다 하노이가 훨씬 더 뭔가 도시적인? 그리고 좀 분주한 느낌? 그리고 딱 그 내가 베트남에 왔다라는 느낌 받을 수 있는 데가 아무래도 여기 하노이가 아닐까 싶은데 좋아요. 하노이에 대한 기억이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하노이가 제 마음에 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와 줄 쓴다. 베트남 국수계 최강자 왔다. 와 내가 진짜 얼마나 먹고 싶었는데. 아 나 진짜 여기 맥주 안 파는 게 너무 슬프다.
얘가 근데 진짜 있어야지 더 맛있어. 근데 엄청 맵대. 그래서 내가 여기 고추 넣는 순간 그냥 국물 자체가 엄청 매운 것 같아. 나중에 완당 지지겠다고 완전 진짜 가능한데 기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다음날 못 먹어. 무서워가지고 못 먹어. 맞아. 오랜만에 먹은 포텐 어때? 그런 얘기하지만 진짜 내 마음속에 너무 이 아니라 진짜 너무 먹어. 아 그래? 진짜 맛있지 않아? 여기라고 하지만 오늘도 비가 오지 않았다. 날씨는 좋다. 맛있니? 코코넛 아이스크림이야? 코코넛 밀크. 맛있게 먹어봐. 오빠가 뭐야? 뭐 하시는 거야? 이러니 홍수가 더러울 수밖에. 여기서 탕후루 장사해도 잘 될 것 같아. 그치? 나는 회오리 감자. 나 씨앗호떡. 그러면 난 회오리 감자에다가 소떡소떡. 소떡소떡 오바야. 소떡소떡하고 한국 연예인들이 먹는 사진 옆에 판넬로 딱 해놓으면은 진친하게 팔려. 난 BTS랑 나랑 합성해가지고 BTS가 내 길거리 삼성 찾아온 것처럼 할 거야. 너 그거 하이브에서 신고하면 너 3대가 거덜난다. 이거 진짜 파는 건가 봐? 아 여기서 얼음 넣어서 먹는 건가 봐. 이게 난 처음에 사람들이 남겨놓은 줄 알았어 이 음료수를. 그 뭐 라임, 라임이네. 아. 얼음 딱 타서 주면 되겠다. 그러네. 아 나 솔직히 진짜 쿠팡에서 엄청 센 손선풍기 있지. 그거 하나 살 걸 후회 중이야. 아 진짜. 그게 선풍기도 엄청 약간 얼음장처럼 시원한 그 선풍기가 있어. 아 진짜. 아니 있을 걸? 아 내가 근데 좀 쓸데없는 걸 수도 있는데 나는 저런 거 마음 아파서 못 하겠어. 아 아저씨 그런 사람들 꽤도 있을걸. 아 미안하잖아 솔직히. 근데 만약에 아까 그러니까 타긴 탔어. 근데 아저씨가 막 뒤에서 땀벌 벌리면서 팁 달라고 해. 내 팁을 만약에 막 엄청나게 욕을 했어 그러면은 막 안 준다고 하기가 미안할 것 같아. 그치. 뭐 고생하시니까 팁을 좀 더 드리긴 해야지. 그래가지고 안 타는 거야. 여기 길은 소심한 사람 못 걷겠다. 정말 시원해. 아나 정말 탱글이 맛있어요. 에어컨 있어 시원해. 아 이거 에어컨 있으면 좋아하는 게 어떻게 알았지? 여기 좀 힙하네. 존나 맛있어. 존나 맛있어? 애들이 누가 알려주냐? 근데 이래놓고 만약에 서양 관광객 애들이 지나가면 It's fucking delicious 이러지 않잖아. 그냥 It's good, come here 이러면서 왜 한국인은 존나 맛있어. 한국어는 욕만 배운 거냐고 애들이. 하이엔 맥주 머리는 과감하게 스킵하고 네. 베트남 1등 맛집을 찾아서. 한 있어. 앉아. 앞에 앉아. 당연하지. 여기가 저의 베트남 1등 맛집입니다. 원 and 투 비어. 투 비어. 다시 만나게 된 소감이 어때? 아 너무 지금 오랜만에 먹고도 실망할까봐 혹시라도 너무 기대하지 않으려고 지금 약간 자제하고 있어. 왜? 어?
왜냐면 여기는 진짜 사실 뭐 미생적이진 않지만 길거리 음식이라 진짜 베트남에서 오는 베트남이 아니라 거의 동남아에서 거의 원탑이었어요. 아 진짜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식감이랑 이게 너무 특이하고 전혀 맛보는 음식이 아니잖아. 한국으로 따지면은 대처할 수 있는 음식이었다는 게 없어. 아 진짜로? 대처할 게 없고 그 주변 나라에서도 대처할 게 없어. 뭐 태국이나 이런 데도 비슷한 거 못 봤어. 정말 한 번도 못 봤던 맛이라. 그래 일단 기름지고 면 한수 들어가고 단백질 고기 들어가고 야채 들어가고 하니까 뭐 아주 이 음식을 다시 보게 될 줄이야. 이게 우와.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숯불 고기에 기름진 면. 아. 나는 고기랑 이 시금치라고 해야 되나 뭐지 이거? 야채를 한 번에 싹 잡아가지고 같이 드셔야 돼요. 맛있어? 요즘 맨날 꽂혔어. 먹어봐. 그리고 너무 야채 때문에 그 느끼함이 살짝 상큼해. 너무 맛있어. 어 눈에 촉촉하냐 왜? 왜 울어? 울지 마. 야 진짜 이거 먹으러 하노이 왔다. 아 진짜? 진짜로 간단해. 부족스러운 식사였어. 옥보러 가자. 뭐? 옥보러 가자. 그래. 오빠 어떻게 생각해? 오빠도 화천 찍을래? 오빠 오래. 이거가 안 비치잖아. 괜찮네. 그렇지 귀엽지. 길이도 딱 적당하는데. 근데 이게 가격이 4에서 더 밑으로 안 내려가나 봐? How much? 50? 왜? 저건 4야. 4에 달라 하면 되지. 근데 아니, 여기가 종류가 제일 많은데? 기분이 상해서 안 살래. 아. 땡큐. 오, 엄청 차가워. 아 진짜? 어 잠깐만 그거 엄청 차가워. 내가 한번 먹어볼게. 맛있어? 물어봐. 야 이게 이거 자체가 아이스크림은 아니야. 근데 맛있어. 그냥 불량식품 맛 맛은. 뭐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럼 나랑 똑같잖아. 어 그러네. 아예 어? 아예 똑같진 않은데 거의 똑같네. 어 그래서 뭐 취향이 똑같나 봐. 취향이 똑같은 게 아니라 선택지가 많이 없어. 이런 환경에서 좋은 옷을 고르려면 어? 몇 개 없어. 근데 이것도 사실 똑같은 거야. 색깔만 다른 거야. 아, 그래 어 문양은 똑같아. 나 그래. 나는 이게 더 통이 컸으면 좋겠거든. 어때가? 내 허벅지 두꺼워가지고. 아 아니면 여기 어. 왔으니까 조금 튀게끔. 그 반 약간 조폭 그 무에타이 선수들 바지 같아. 빨간색은 뭐가 어울릴까? 가운데 건 약간 인도 느낌이고. 근데 나 어. 이런 데 왔으니까 아니 살면서 안 입어봤던 거 있잖아. 아 어, 그래? 잘 늘어나겠지? 네. 어. 형을 좀 이만하잖아. 어. 아, 나 이거 살래. 그래? 어. 어디? 어디? 가만둬. 아, 너무 비싸. 너무 비싸? 응. 익스펜스. 30. 안 돼, 안 돼. 20. 너무 비싸. 안 돼, 안 돼. 원. 맛있다? 근데 그 맛있어? 망고 향이 엄청 많이 나. 마치 진짜 방향제처럼. 바지 마음에 들었어. 일단 씻고 잘 준비를 많이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있는데 기분이 엄청 내용이 많아.
있거든요.